자, 첫 번째 이슈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알아볼 텐데, 지금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성장 속도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거 안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앵커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고 짚어주신 예. 것처럼 최근에 뭐랄까요?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의 급성장이 이 전자상거래 전반적인 시장을 둘러싼 뭐 초미의 관심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언론상으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모바일 시장 조사 업체 YZ앱 리테일 굿즈라는 이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이제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가장 빨리 진출한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 네. 흔히 이제 알리라고 많이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작년 12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아유, 이렇게 벌써요. 네. 집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의 우리나라 1위인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한 2,90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격차가 크다라고 볼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위인 11번가랑 비교하면 50만 명 정도 차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어머, 이 정도 있고, 추세면 11번가를 3위로 내려앉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성장 속도라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11번가를 3위에 앉힐 수도 있고, 예.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현지화 작업에 열심히 한게 주요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알리 같은 경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 적합한 현지화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나 뭐 반품이나 뭐 이런 부분의 서비스가 좀 질이 낮다, 이런 좀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고객센터 인력도 충원을 하고 있고, 특히 알리 같은 경우에 이미 한국 지사를 설립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 그다음 홍보 같은 뭐랄까요, 조금 구체적인 어떤 전문 인력들을 채용을 하는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한국의 어떤 거점을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을 구축하고 보강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될것 그냥 한국 같습니다. 기업처럼 조직을 구축을 하네요. 뭐 홍보팀까지 만들 정도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주요하게 있고, 이제 근데 물론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기업에 있어서 네. 예전에 과거에 이제 게임이 엄청 붐을 이뤘을 때 중국 게임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막 지사를 설립하면서 조직을 굉장히 보강했던 전례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네. 그때도 이렇게 보강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뭐 알리나 이런 중국 전자상거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한국의 현지화 작업에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현지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알리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용자도 많을 것 같은데, 알리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알리나 이제 테무, 이렇게 두 개로 뭐 양강체제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알리의 모회사는 알리바바라고 워낙 유명한 이제 중국 전자상거래 기반의 그룹이고, 테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도더라고, 우리한테는 이제 익숙치 않습니다만 이제 알리바바나 판도더 둘다 미국의 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네. 시가총액이 한 200조 되는 회사들입니다. 200조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알리는 한국,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테무가 네네, 200조 가까이 된다는 거는 오늘 맞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모회사가 이제 판도더라는 모회사가 예. 200조 가까이 된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리나 테무 같은 회사, 물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테무는 알리보다는 약간 시장의 어떤 한국 시장의 진출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쨌든 이 시총 200조에 달하는 엄청난 자본을 등에 업은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 그룹이겠죠. 예. 이런 그룹이 이제 특정한 자회사가 한국 시장에 진출에 진심이다, 이런 이제 분위기로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나 국내 업체에는
시장 자체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 지금 뭐 알리가 700만 원을 넘는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한국에서 성장 속도 고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물품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물론 이제 뭐 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고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지만 어쨌든 이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싼 중국산 공산품을 중국의 생산자랑 국내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그러니까 국내 유통업체의 유통 채널 단계를 하나 건너뛰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렴하게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해외 직구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생산자를 국내 소비자랑 이제 직구로 이제 들여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자유롭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엔사나 만국 우편연합 협약에 따라서 중국은 이제 여기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이 협약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우편 요금이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네.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가격적인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알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이스라는 채널에서는 7일 무료 배송 반품이고 태무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배송에 90일 동안 무료 반품을 보장하니까 네. 이게 뭐 사실은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거의 뭐 일단은 사보고 쓰고 버리더라도 산다 뭐 이런 주변에 이제 소비자들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격적인 혜택이라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국내 소비자들한테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일단 저도 뭐 잠깐 사용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저렴한데 제품의 질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네. 너무 뭐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네. 어쨌든 어느 정도의 질을 보장하는 제품 물론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저렴한 제품을 그러니까 저렴한 제품을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이렇게 보내주는데 안 살 사람 없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침에 따라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쿠팡과 그동안 LG 생활건강은 사이가 좋지 않았죠? 맞습니다. 이게 뭐 그 쿠팡의 이제 로켓 배송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뭐 거래에서 뭐 갑질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좀 논란을 빚으면서 양쪽이 이제 로켓 배송 직거래를 끊었었는데 네. 최근에 재개를 했고 아마 이 재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제 알리를 필두로 한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의 어떤 고속 성장에 쿠팡이 또 긴장감을 갖고 있고 특히 알리 같은 경우에 LG 생활건강 제품을 입점을 시키는 등 국내 업체랑도 좀 협력 보폭을 넓히기 때문에 네. 쿠팡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간과하기 어려워 보이고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좀 화해 무드가 있다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다시 그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끊겼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켓 배송이 이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대 수혜는 다른 데 있다 이런 분석인데 CJ 제일제당이라면서요? 아 CJ 대한통운. 아 네네. 대한통운. 맞습니다. 물류 네. 업체이고요. 아마 국내에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아마 대한통운이나 한지인에 대한 물류회사에 대한 주목도일 텐데. 뭐 아무래도 이제 알리나 태무를 비롯한 이제 중국발 물동량이 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이제 중국 업체들은 이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국내에 배송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물동량을 소화하는 게 이제 CJ 대한통운이나 이제 한진이라는 국내 물류 업체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 이들 업체의 실적이 고성장을 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알리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이 독점적으로 전담을 하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진은 태무 물량을 이제 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업계에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대한통운이나 한진에 대한 주가가 뭐 최근 주가는 다소 주춤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최근 한 몇 달 동안 네, 좀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한국에서의 고성장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